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억 속으로 3화이고요. 저희는 제작부 예성 사연이에요. 오늘 추억의 게임들을 저희가 한번 플레이해보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플레이할 게임은 흔히 약간 물불 게임 혹은 파이어보이 앤 워터걸로 알려져 있는 포레스트 템플이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볼 거예요. 한번 시작 그럼 해볼까요? 좋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아, 저 원래 워터걸 좋아하는데 진짜? 저 파이어보이거든요. 우리 약간 잘 맞네. 근데 방향이 다른 거 아니야? 여기가 워터걸인 거 아니야? 누구? 내가 워터걸이다. 나 파이어보이야.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이게 녹색이 둘 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였나? 맞아. 나 이거 옛날에 할 때 친구랑 약간 달리기 시작했거든. 아 제가 먼저 갈게요. 아니 눌러줘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아니 여기 거야. 여기 파랑 다이아가 적혀있는데 아니. 알았어. 나 어떻게 그러면? 아 네가 위에서 또 눌러줘야 되는구나.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알았어. 아 이 사람 혼자 해요. 우리 이거 둘이 하는 건데. 무슨 이런 걸로 잤다고? 아 그래? 우리 A래요 A. 오케이 다음. 내가 죽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죽으면 연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점 서연씨 참고해주세요. 아 정말 뛰셔야 되죠. 잠시만요. 왜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잖아. 빨리 타이밍. 그렇지. 개잘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번엔. 안 건드려. 잘하네 근데. 뭐지 이거는? 이게 떼봐. 떼면 없어지네. 근데 이거 떼면 안 돼? 돼. 와 근데 여기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 진짜 그냥 오바 떨고 있는 거밖에 안 보이겠다. 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잡아주셔야죠. 떨어져. 됐다. 게임이 약간 왜 우리 B야? 한번 죽었잖아요. 내 성적표에도 지금 B가 없는데 여기서 B를 받아야 돼? 약간 깜찍하는데?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먼저 올라가야 돼. 너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네? 내가 이걸 내려. 나도 같이 내려가야 되나? 그래야 무게가 맞나 봐. 그런가 봐.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요. 저 나가야 돼요. 아니, 열로 내려와서 나갈 수 있는데 열로 내려가도? 위로 내려가면 되네.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오면 되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때 되지 않았나? 자, 저희 이제 다음으로 해볼 게임은 하나, 둘, 셋. 고고고! 고고문트 게임입니다. 해보셨나요, 서현 씨? 저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얘가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약간 닌자 고양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생선이 아니라 붕어빵을. 그러네. 똑똑한데? 생선이 아니라 붕어빵을. 맞네. 여러분 얘 이름이 고군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얘가 고군. 근데 얘가 분투해서 고군 분투인가 봐요. 그러네. 몰랐어. 진짜네. 우리의 고군은. 그니까. 목적지까지 바로 시작. 할 수 있을까? 계속 해보세요. 잠시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시작해 버리셨네. 싫습니까? 예수씨. 코인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씨 1340 코인밖에 못 먹으셨어요. 한번 서현씨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한 다음에 빨리 죽는 게 약간 불놀이라고 아, 코인 위치가 좀 계속 좋네. 아까 보셨죠, 저는? 뛰는 게 바로 직전에 뛰는 거 있어요. 이미 6시에 스피드를 넘어갔는데 어떡해. 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어떡하냐? 아, 이거 너무 잘해. 아니, 아니야. 그래도 이거 코인을 먹어야 돼요. 이거 코인이 생명인데. 여러분, 저 너무 잘해서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두 번 점프였나? 어, 두 번 누르면 와이어 잠겼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제 혹시 다리로 이 다리로 점프 이거 하시는 거 아닌지 아 제가 손으로, 제가 뛰고 싶었나 봐요.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 그럼 뛰고 오실래요? 밖에서 운동장이라도 더 보이나? 다음은 어? 어? 너 이거 알아? 나 몰라 이거. 나 이거 알아. 몰라요. 선생님 안 볼 때 춤추기라는 게임인데 춤추기 스페이스바 아이템 사용 Z키 이게 끝이에요? 어? 설명이? 그러게요? 어? 내가 한 거랑 다른다 근데 해봐 춤추기가 스페이스가 아이템이 이게... Z 어. 오케이 해볼게 한번 어? 어? 바로? 어머 귀엽다 아 이런 느낌 아, 일단 서현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출판 안 보는데 선생님? 어. 아니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너무 모범생이라 이렇게 선생님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건 약간 재능이 없어요 나 이렇게 너무 어색해 어, 나 선생님 안 볼 때 춤춘 적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다 아 이게 이 지금 파란색 아... 이게 우리 약간 목숨인 거야 아, 이때 동안 맞아요. 춤을 안 추면 죽는 이거 빨간 것도 아니에요? 그 춤을 안 추면 죽는 왜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춤을 춰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못하세요? 아, 진짜 모범생이셨네. 아, 안 되겠다. 저는 이런 네. 이런 게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게임 있어요. 근데. 눈빛 보내기? 어, 이거 뭐야? 눈빛 보내기? 어, 설레임 대작전. 뭐야? 눈빛 보내기 1 성 로맨스 학원 사랑의 설레임 대작전이라는 게임인데요. 눈빛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아, 이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럼 이걸로 한번 어, 해보는 좋습니다. 걸로. 좋아요. 어, 뭐가 스타트 버튼인가? 그러니까, 일본어로 내셨어. 일본어로 내셨는데 뭐가 스타트예요? 왼쪽이요? 아, 어떡해. 역시. 근데 이거 몰라요? 저, 뭐지? 눈빛 보내기?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눈빛을 보내고 다녔으면 이랬는데. 어, 아, 이 게이지를 채우는 거야. 눈빛을 개 써서 이 게이지를. 아, 맞다, 맞다. 오케이, 다음으로. 얘를 이겨야 되나 봐. 눈빛. 와, 내가 지금 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눈빛을 지금 이렇게 양쪽에 쏴서 얘는 그럼 무슨 죄야? 그러니까 눈빛이 쏴지는 쟤는 고백 공격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한테. 그러니까. 아, 근데 부러운데? 뭐야 이거는? 부러운데? 최대한 많이 꼬셔야 된대요. 네. 최대한 많이. 어, 어 뭐야? 아, 선생님은 못 꼬셔? 막 튕겨 나가는데요, 얘가? 그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피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국룰이죠 학교에서 선생님 피하는 거 어머 어 뭐야 오 오. 얘가 막 이렇게 홀렸어 영원처럼 따라다니네 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막 나가 떨어지는구나 지면은 자신 상한다 안 먹는데? 우리 께? 남자 없는데? 바꾸셨나? 어,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아, 아까 그거? 2층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우리 2층은 이미 점령한 거야. 아, 맞네. 오. 맞네? 어? 왜 나 나가 떨어져? 아, 목숨이. 아, 어? 줄었어. 아, 시간이 다 돼서? 3명밖에 못 꼬셔서 지금 슬퍼하네. 울어봐. 다시? 했어. 주위에 여자가 없는 사람들만 꼬신다. 너 이 자식이랑 같이 다녀? 어, 왜 다 같이 다녀? 와, 포기. 저희는 못 먹는 거 하면 잘 안 쳐다봐요. 아, 임자는 안 꼬셔? 네.
어, 선생님이다. 어, 어. 아니 근데 왜 선생님? 이 나 여기 남자 바치야. 어, 안돼 안돼. 오셔주겠어. 널로 와, 널로 와. 남자 바치야. 어, 야, 야. 아니 나 바치야. 아. 아니 이게 얘는 어떻게 봐봐 된다 된다 얘들아 미친아 미친아 된다 된다 어? 어? 이런 약간 해피엔딩인가 봐 대박 둘러싸였어 와 진짜 많아 몇 명이야? 6명? 아, 나 6명보다 많이 보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아, 좋대 그래. 하지만 기뻐해 우리의 주인공이 기뻐해 그래 너가 많이 꼬셔서 기쁘다면 됐다 또 생각나는 추억의 게임 있으세요? 아 저 있어요 옛날에 주니어 네이버 어? 게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주니어 네이버에 아기 키우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기 아세요? 키우기요? 몰라요. 아 근데 그 아기 키우기 중에 엄마를 찾아서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진짜로 벌써 슬퍼요. 진짜 슬픈 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구름을 아기가 점프를 뛰어서 이렇게 클리어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어머. 이렇게 올라가는 게임이거든요. 인트로 때 뭐가 나오냐면 엄마가 병실에서 죽고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서 만나러 구름 타는 거야? 어! 나중에 만나서 다시 애가 아기가 돼서 엄마를 데리고 땅으로 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병실에서 이렇게 같이 누워가지고 끝나는단 말이야. 조금 이상한데? 그 약간 내 생각에 그게 꿈인 것 같아. 아기의 꿈. 너무 슬퍼. 그래서 그 게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주니어 네이버에서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고향만도 아세요? 고향만두요? 주년에 뭐 고향만두 몰라요? 이 국룰 게임 몰라요? 만두집을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만두집에서 내가 그 만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리 그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 이렇게 빚고 막 이렇게 피를 이렇게 하고 막 속도 넣고 속도 재료도 해가지고 막 넣고 무슨 모양으로 할지 막 어떤 방식으로 찔지 뭘로 찔지 막 이런 거를 내가 다 선택할 수가 있어. 잘 이렇게 루트를 선택해서 가면 마지막에 아저씨가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 못했던 거는 그런데 근데 이상한 루트로 만들면 아 막 맛없다고 막 뱉어버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추억의 게임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는 집 가서 약간 고군분투 뛰는 것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어? 마이어. 지금까지 추억 속으로 삼아였습니다. 저희는 제작부 예서 서연이었어요. 안녕!